오늘은 신명기 6장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입니다. 1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의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를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어제 5장에서는 듣고 배우라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6장에서는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너희들에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 법도를 가르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명자가 목숨 명자, 명령할 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생사화복을 흥망성쇠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가르쳐서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 축복받고 난 후에 신앙교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난 후에 야 이 정도 살면 괜찮겠다고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봅니다. 네 하나님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부요해진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때에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부요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악한 죄성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의 진정한 축복은 지식이나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자녀들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지금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얼마 못 간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다. 그래서 2절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3절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크게 네가 번성하리라. 유대인들의 여성들은요 임신을 하면은 그 옛날 포대기 있잖아요. 그 포대기를 사가지고 임신을 딱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신명기 6장을 비롯해서 십계명 같은 이 말씀을 거기다 한땀한땀 술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정도 되면 이제 8개월, 9개월 흐르면 이제 거기에 가득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포대기에다가 말씀이 수놓아진 포대기에다가 아이를 싸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눈을 뜨면 맨 먼저 이 말씀이 보이는 거죠. 그 아이를 기를 때
자랄 때에 거기 포대기에 써 있는 그 말씀을 아이들한테 자장가처럼 읽어주고 또 눈을 뜨면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맨 먼저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맨 처음 듣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랍니다. 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의 열정은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죠. 집은 회당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가까이 갈 만한 거리 안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로 이사를 하죠. 예,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는데 금요일 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날 해 떨어지는 시간까지 그때는 집이 학교가 됩니다. 절대 다른 일을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때는 부모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주 학교가 됩니다. 특히 식사 시간 그리고 질문 대화법으로 계속 그 자녀들하고 말씀으로 계속 토론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알아도 먼저 말을 하지 않죠. 너는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고 싶니? 하면서 의견을 계속 물어봐서 그 아이 속에 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계속 넣어줍니다. 또 읽게 하고 또 그가 깨달았으면 암송하게 하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말씀이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의 형제간이 남자만 여섯 분이세요. 아들 손자만 24명이에요. 그래 얼마나 집이 번성합니까? 농번기가 되면 우리 할머니 계신 큰 집은 아예 유치원입니다. 한 10명 가까이 모입니다. 아이들이 좀 큰 애들 빼고 아주 그래서 다 모이면 할머니들이 할머니가 밥을 먹이고 아이들을 아주 유치원처럼 성경을 가르쳐요. 또 겨울철에 같은 데 가면 따뜻한 이불을 두르고 앉아있잖아요. 그게 아주 학교입니다. 할머니가 성경도 가르치고 노예어바라 하고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이 제 뇌리에 아주 생생하죠. 이렇듯 이 부모가 어렸을 때 가르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자라면서 보니까 믿음 안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토록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숙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부모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새로운 시대입니다. 저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 분들이 자라는 어린 시대하고 아주 다릅니다. 완전히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전의 방식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에서 교회로 아이들을 보내줌으로 교회 교육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돼야 됩니다. 가정이 진짜 학교가 돼야 되고 교회는 가정에서 원활하게 신앙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고 매일 생각을 나눌 수 있게도 해주고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것을 매일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보고하고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일날은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고 그럴 수 있는 구조로 가야 이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줄까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승천 후 약 40년 후 AD 72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3년을 포위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멸망하기 얼마 전에 요한안 벤 자카이, 요한안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있는데 이 유대인 학교, 학교가 있는 거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랍비입니다. 이 랍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감동을 받고 위장을 해서 죽은 처럼 위장해서 성 밖으로 빠져나가서 당시에 로마
정복군 가장 사령관 티투스를 찾아갑니다. 이 사령관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죠. 그 정복군 사령관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실 때에 이 학교가 있는 그 거리, 이 학교가 있는 거리는 꼭 보존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령관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거리만은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그 학교는 계속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을 하는데 1948년에 나라를 독립합니다. 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냐?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만일에 그걸 잃어버렸다면 흩어져서 흔적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다시 회복하죠. 정신이 살아있으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죽어버리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네 자녀를 가르쳐라. 네 손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한 규리와 법도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에서 이보다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는 말은 유일하다는 그 뜻은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분이라는 뜻이고 또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삶,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의 계약입니다. 결혼서약문이죠. 이 규례와 법도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함께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에게 우리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 우리가 신명기 4장 1절을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을 앞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4장 1절 금요일 말씀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규례와 법도를 왜 지켜야 됩니까? 왜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얻어 거기에 살기 위해서 거기에 살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내 인생의 가나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난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가난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랑을 받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 죽어주신 그 피 흘린 사랑을 받고 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가난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사랑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이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랑이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제 더 깊은 사랑으로 만나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깊은 사랑이 함께하는 사랑, 언약의 사랑,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교제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랑하는 자와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영혼의 힘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고 육체도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슴 가득한 기쁨과 은혜가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신 그 계명과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십계명은 돌판에다 쓰십니다. 한 번은 모세가 깨트려버리죠. 두 번째 모세야 돌을 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돌판을 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친수로 그 십계명 돌판에 글을 써줍니다. 그 십계명인데 이것을 법궤에 궤짝에 보관한 것이 법궤인데 이 법궤를 지성소에 보관하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말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위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7절에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생활신앙 교육입니다. 내 삶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누웠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친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에는 손목에 미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테필린 또 매주자라고 그래서 곳곳에 붙여놉니다. 우리로 말하면 표구와 비슷해요. 그래서 가훈이라든가 좋은 글을 나무 같은 데에 새겨서 곳곳에 걸어놨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붙여놨습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보이는 곳에다 딱 붙여놓습니다. 예, 옷술이라고 옷 소매에다가 말씀 작게 써서 옷술에다가 새겨놓습니다. 또 아예 작은 상자를 해서 이마에다가 붙입니다. 계급장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마에서 보고 그래서 아주 말씀과 부딪히게 만듭니다.
이것은 신앙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는 대중문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무수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악한 대중문화, 이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우리가 내가 키운 자녀인데 커보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대중문화를 철저히 차단하고 보호막을 씌우고 방패를 맞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지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무를 심듯 씨를 심듯 부지런히 심어 넣어야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4절 24절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너 인생 어떻게 살래? 그런 말을 자주 합니까? 야, 너 그렇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서 너 인생 어떻게 살래? 그렇게 자주 말을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향한 목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내 인생의 기대가 진짜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아이 속에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토록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후일에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나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자녀들의 입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존경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열어져야 그때 질문이 나오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질문을 하고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고 아프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발을 쓰고 그리고 자녀도 함께 이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먼저 신앙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때 보면은 새벽에 차가운 겨울에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내 손을 딱 잡는 것을 느낍니다. 잠결에. 그리고 마라마라 기도를 하시는 것 같던데 이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손에. 뭐라고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그때 그 알 수 없는 어떤 감동 알 수 없는 어떤 그 뭔가 그 감동이 내 마음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한 기도 자녀들의 기억 속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우리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 올리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은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힘을 다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을 얻는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깨닫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히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입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들이 가르칠 때에 자녀들이 듣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가정에 믿음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이 머물러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세상 문화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망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소원이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